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논란이 계속되자 촉법 소년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아유, 힘들어라. 아이고, 아이고. 할아버지 뭐시요? 아, 이 할아버지는 말이야. 손주들 만난 거 사주려고 여 박스 주고 있단다. 아유. 네? 할아버지 박스 주어서 돈 벌어요? 할아버지가 몸이 시원치 않아서 일자리가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 된단다. 아저씨 그런 건 말고 돈 줄 테니까 지 잠배나 좀 쉬어봐. 아이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이런 머리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. 뭐야? 미쳤나봐 이 할아버지. 나 죽네. 동네 사람들 경찰 좀 불러줘요. 불러봐. 나 12살이라 나 촉법 소년이니까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손주들 치킨 사줘야 되는데. 아이고. 뭐래? 그만 때려. 이러다 나 죽네. 방금 전 상황과 같이 최근 촉법 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는 생각에 수많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요즘 애들은 왜 저러나 몰라. 그러게. 여보, 우리도 괜히 재수 없어서 저런 애들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? 에휴, 우리 애들은 안 그래야 될 텐데. 그러니까 말이야. 어쨌든 시간 됐다. 나 출근하고 올게. 조심히 갔다 와요. 이야, 이번에 새로 차, 산 차. 으아, 이 빛깔 좀 봐라. 이것 타고 출근해볼까? 이야, 이번에 새로 산 람보르기니. 역시 이걸로 출근할 맛 난다니까. 막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고. 아, 진짜 회사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할까? 으쌰. 이야, 잘 돈다. 아우, 잠깐만. 아이, 오늘 우유를 잘못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설설 아프네. 이거 어쩌냐. 안 되겠다. 잠깐, 저 상가 들어가서 화장실 좀 가야겠다. 배가 왜 이렇게 아파? 저 차는 람보르기니? 이 빛깔 좀 봐라. 이거 한 번쯤 타보고 싶네. 문이 열리잖아. 앙키모띠? 어디 한번 운전 좀 해볼까? 아, 맞다. 차 문을 안 잠그고 왔는데 괜찮겠지? 으쌰. 내 차, 내 람보르기니가 어디 간 거야? 내 차 어딨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내 차가 법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내 차가. 이 차는 왜 이렇게 운전하기 힘들어? 통감 못하네, 그죠? 너 이 꼬마야.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? 너가 그랬구나, 응? 너 안 되겠다. 너 경찰서 가야겠다. 따라와! 쉬었냐? 쉬었냐? 이 녀석이 얄밉게 굴어. 너 따라와. 처방기지 마세요. 미쳤나봐. 저기 얼마짜린 줄 알고 통장 좀 따라와. 이 녀석 일로 와. 아이, 경찰 아저씨, 이거 지금 빨리 이거 잡아가세요. 예?
무슨 일이십니까? 아니 글쎄 이 녀석이 내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내 람보르기니를 함부로 운전을 해서 박살을 냈다고요. 얘 봐봐요. 얘 꼬마인데 면허도 없는 애가 내 차를 철도했다고요. 근데 문 열어둔 게 잘못 아닌가? 앙키모링. 아니 이 녀석 반성을 하나도 안 해. 넌 절대 합의 안 해준다. 저기 철장 보이지? 철장. 어? 철장이 네가 들어가는 거야. 잡았다 요놈. 어? 뭐래? 선생님? 네. 저기 그게요. 이 아이는 신분조회를 해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... 뭐요?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습니다. 14살 미만 촉법소년? 그래도 이 녀석이 제 차를 부셨는데 무슨 처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경찰 아저씨? 하지만 법이 그런지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마는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맡아주겠습니다. 아저씨 까부지 마세요. 저 10살 촉법소년이에요. 야 그러죠? 이모띠? 야골로. 이럴 순 없어. 내 차. 내 차. 아저씨 어떻게 좀 해보세요. 제 보라고요. 잘 봉합니다. 아! 싱싱한 게 아주 많아. 이걸 넣어야겠다. 오늘 저녁은 또 무슨 반찬을 해줄까? 오징어 삼겹살 무침, 오징어 삼겹살 무침. 아, 비켜! 아! 아, 어떡해. 오토바이 고장났네. 아이, 뭐야, 지금? 어이! 에? 아이, 뭐야, 너는 꼬마 아니야? 아니 뭐 꼬마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질주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. 사고 날 뻔했잖아. 뭐라는 거야 아줌마가. 아줌마? 아 그래요 아줌마. 아줌마 가만있지 말고 우리 오토바이 사고 냈으니까 그 돈은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다시 참배 좀 사오세요. 어? 대답을 안 하시네. 에? 예? 담배 좀 사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이 자식들이. 때리려고 한다. 우리 때리려고 아줌마. 그래. 너 혼 좀 나자. 안 되죠. 나 촉법 소년이죠. 그런 것도 모르죠. 멍청하죠. 야 그러죠. 앙기머리. 뭐? 촉법소년? 여보, 내가 알아보니까 12살 미만은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대.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법적인 문제에서는 무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. 어떻게 하면 그 꼬마 녀석들을 참교육해주지? 나 정말 답답해.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고 여보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어?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도 촉법. 소년? 얘들아 너네들도 촉법 소년이니까 너네들이 그 소년들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. 엄마 아빠의 부탁이란다. 너희들 그런 나쁜 짓 그만두는 게 좋아. 에? 뭐래 멍청해 보이는 게.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? 뭐래 못생긴 게 저리 가서 놀아. 날 화나게 하는군. 못 참겠다. 변신이야. 저게 뭐야? 아!
잡고 지금 나 때려! 너는 왜 가만히 있어! 너도 죽어야지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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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들이 우리 애들을 때렸다니까 이거 완전 깡패들 아니야! 하지만 촉법 소년들이고 그리고 대가리님도 몇 대 때린 것 같은데 그냥 좋게 좋게 합의하시죠. 참 나의 처리 이렇게 할 거야! 야 우리도 촉법 소년이니까 까불지 마라. 다음부터 진짜 죽여버린다! 알았어? 에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